이탈리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은 신등면 지성리에 이장님을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신등면 협의회장님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고 2012회 더불어민주당 제7대 전방위 원내대표를 하셨습니다. 또 제7대 2012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요. 현재는 2012회 더불어민주당 제8대 전방위 원내대표님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학원 의원님은 재선의 시의원이시고요. 또 3선을 하고 계시는 현재 의장님이신 김하식 의장님과 딱 두 분이 재선 의원님이 계신데 김하식 의원님은 3선이시고 그리고 서학원 의원님은 재선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다 초선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 시민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시의원 서학원입니다. 우선 일단 제가 또 재선이 되었고요. 또 재선을 되게 해 주신 우리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재선이 됐으니 그때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시민분들의 행복, 그다음에 이천시가 다른 시 군과 비교했을 때 이천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구나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이가 좀 많이 아픈데요. 열이 한 40도까지 나더라고요. 감기에 걸렸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분들,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그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유 뭐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의원님이 이제 제8대 2012회가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됐어요. 7대를 보내시고 8대의 재선 의원으로 1년이 지났는데 뭐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뭐 특별하게 뭐 달라졌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그렇고요. 뭐 7대나 2010 의회는 2010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산 심의하고 또 입법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을 또 조례로 입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행복을 위한 또 시민분들을 위한 그런 이제 조직입니다. 시의회는. 그렇기 때문에 뭐 7대의 또 상황과 8대의 상황이 뭐 다르다라고 뭐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로는 뭐 그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이번에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 시민분들의 그 정책 방향이 어떤가가 제일 아마 중요하지 않은가. 그게 시민분들을 위한 정말 위한 정책인가를 저희가 또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예산하겠다라고 올라오면 그걸 심의하고 그거에 대한 뭐 또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부족한 게 있다라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있고 의원님들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시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틀은 뭐 이렇게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재선 의원님이시니까 7대 민선시장하고 현재 8대 시장님하고 그 같은 1년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시장의 어떤 큰 틀에서 방향이 좀 바뀐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뭐 그때 7대 때 시장님의 이제 정책 방향, 그 공약 사항이 또 있고 지금 때 우리 18대 때 시장님의 또 공약 사항이 있듯이 그 이제 보는 관점이 아마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7대 때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거는 뭐 팬데믹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또 부담도 있으셨을 거고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펼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장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소상공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시국보다 뭐 IMF 시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또 그런 민생에 대한 부분을 챙겨야 되고, 또 세수 확보, 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또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시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이닉스가 그 내년에 세수가 그 세금이 법인세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아십니까? 네네, 그 내용은 뭐 맞습니다. 내년 올해 이제 작년 때 올해 이제 세수가 들어오고요. 올해 이제 그 매출이 이제 내년에 이제 추계가 잡혀서 내년에 세수가 네네. 들어오는데 올해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다 보니 그 마이너스는 적자잖아요. 적자다 보니까 내년에는 하이닉스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략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올해 이제 들어올 예산은 1,500, 2,000억 그 사이로 좀 알고. 그럼 2,000억이 그러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제 2,000억이 될 수 있고, 3,000억이 될 수 있고, 1,000억이 될 수 있지만, 아무튼 내년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시의 그 재정에 어떤 큰 뭐 타격이 있습니까? 타격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제 예산, 이제 집행되고 있는 이제 지금 진행형 이제 사업도 네.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예산이 그만큼 우리 이천 시장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민분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시장님도 예산을 세울 때 상당한 애로점이 있겠다. 지금 아마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시장님은 시민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거를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예,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기업세 이제 1,000억을 지금 저희가 도와 이제 국가에서 받고 있는데 그 1,000억에 플러스 알파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알파가 없으니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예, 긴축으로 가야 하니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법인세를 받아서 사실 우리 이천시가 SOC 사업, 특히 도로 이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벌였단 말이죠. 그 전에 조용도 시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우리 엄태준 시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법인세가 빠져서 안 들어오면 앞으로 SOC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어떤 이런 예산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그 차질 없이 이렇게 좀 네네 차질 없이 또 효율적으로 갈 거고요. 그 부서에서도 이제 이런 게 뭐 단 이게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게 그 전에 뭐 올 초든 뭐 작년부터 예상이 되어졌던 거라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집행을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회의할 때 두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재선 의원님이시니까 네네 다른 의원님 다 초선이라 잘 모르시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의견을 좀 내시는 게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선 의원이신데 그 임기 동안 꼭 뭐 하고 싶은 혹시 조례라든가 하고 싶은 의욕적인 일이 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18년도 때부터 이천시의 좀 사실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부분, 이천이 이제 하이닉스만 바라보지 말고 또 다른 세수 확보로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이제 사업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특전사랑 이제 7군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3개 사령부는 이 대한민국의 영토 방어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이제 북한과 그 지역을 넘어서까지도 어떤 이제 그 대응할 수 있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의 7군단 같은 경우는 그 기갑사단, 기갑에 관련돼서는 세계의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 다음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3, 4위 정도 되는 그런 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또한 최신의 장비를 갖춰야 되고 또 최신의 장비를 또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어떤 사업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깃틀이 저는 이제 이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기를
뭐 어떤 하드웨어적인 걸 생산하는 것보다는 반도체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고 또 신둔에 세라믹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한 그분들의 핵심적인 그 뭐 부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산업단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하나의 롤모델이 이스라엘의 모듈형 방산 업체, 방산 단지를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그 세수확보뿐만이 아니고 어떤 자주국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천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군부대가 있음으로써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18년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155mm 포탄을 그쪽에 공급할 수 있는 뭐 이건 이제 뉴스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네. 그런 유사시에 전시의 물량들을 비축 장비들이나 어떤 비축 탄약이나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건 네. 재래식 무기이지만 그거를 제가 여기서 하자 그런 부분을 뭐 화학적인 탄약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어떤 조준경이나 어떤 열상 광학 장비나 여러 가지 이제 최신 장비에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반도체를 통한 그 장비를 이제 여기서 연구 개발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잠깐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생각이 난 건데. 어쨌든, 우리 이 2012에 그 큰 부대가 이제 세 개씩이나 있고, 또 이분들이 있음으로써 어떤 우리 2012에 그 인구 증가율이나 또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그 행사를 좀 축제 이런 거를 좀 가져서, 민관군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좀 만들어서, 좀 축제를 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혹시 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이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예를 제가도 그 7대 때 계속 지속적으로 그 군문화 축제를 이제 추진하자. 저희가 며칠 전에도 울지훈련 때 아마 여기서 퍼포먼스 행사를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몇 해 전에 설봉산에서도 이제 항작사랑 특전사가 합동으로 그 설봉 저수지에서 인명구조 이런 이제 네. 그 어떤 퍼포먼스를 해주셨는데요. 그거를 조금만 확장을 하면 그렇죠, 시민들께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렇죠.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던 게 이제 성남에 그 아덱스가 있었는데 그게 예전 9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성남공항에서. 그게 네. 그 당시 때는 볼품없는 행사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 방산 바이어들이 와서 홍보하고 바이어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국제 이제 그 행사 이제 규모로 커졌죠. 그게 이제 아덱스가 됐는데요. 2년에 한 번씩 그게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업이 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축제를 통해서 이천의 방위에 관련된 어떤 포커스가 이제 맞춰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산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좋은 생각이시고요. 앞으로 우리 2012가 그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나름 재선 의원으로서 2012가 발전하고 추진하고 또 어떤 정책을 내놔서 이렇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의원님 생각이 혹시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일단은 2000은 도시형 계획도시가 아니죠. 그렇죠. 너무 복합도시인데 네. 농촌인지 도시인지 구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나홀로 아파트로 한 채가 들어오면 자연보락이 집 한 채 들어오듯이 한 마을이 형성되듯이 지금 이천의 아파트들은 아파트 한 채가 들어오면 계획 없이 주변주변으로 오는 그런 이제 집적화되어 있는 이제 도시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교통의 문제도 있을 테고 어떤 그 기본적인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거주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거주 외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어떤 여가나
뭐 이런 부분, 그냥 쇼핑이나 이런 게 계획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천의 중립 택지지구나 마장 택지지구 빼고, 소규모 택지지구 빼고는 어떤 계획 도시가 없습니다. 14경면도, 읍면동이 수원의 면적이 4배나 커요. 그럼 1조 5천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 면적을 다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엔 상당히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예로, 중국은 한 도시를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예산을 저희가 14개 읍면동에 15억씩 주민 참여 예산을 드리는데, 그 예산을 한쪽, 저는 한쪽으로 모아서 면 단위로 좀 집적하게 돼서 계획도시를 이제 조금 조금씩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획도시로 변해가고, 그 포커스가 시민의 행복에 중점을 두는 그런 이제 도시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천에 23만을 넘는 35만이 되고 40만이 되는 이제 계획도시가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인구도 유입을 통한 또 이천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 하이닉스만 바라보지 않는 방산업체가 있어도 거기에 종사를 할 수 있는 연구진이나 고급 인력들이 이천을 예, 올 수, 찾아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저도 이제 이천 시내를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지난번에 여기 롯데 아파트가 얼마 전에 다 졌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두 동, 세 동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 옆에 세 동인가 또 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쪽 신호등에서 딱 쳐다봤더니 앞이 다 콘크리트밖에 안 보여요. 이런 상황은 이게 시각적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시의 어떤 아파트나 이런 걸 할 때는 시각적인 효과도 보고 리모델링을 좀, 이 도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의 배치도 이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좀 아쉬운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천에 이제 어떤 아파트의 어떤 그 설립 자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예전 이게 이제 예전 방식이거든요.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지구 단위로 면적 딱 그냥 구획 정리해서 지금 중립 택지 지구처럼 이제 다른 도시들이 그렇게 가는데 저희는 아직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농촌의 그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그런 용도 때문에 이제 상위 기관이죠. 뭐 국토부나 우리 농림에 관련된 부서나 도나는 그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가 좋지 도시로 가는 거는 좀 지양하라는 이렇게 이런 좀 뉘앙스들이 많이 이제 들리고 있어요. 좀 상당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14경면동 다들 아시겠지만 신등면 빼고 이제 읍면동 이제 동지역이나 읍지역 빼고는 물류창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류창고의 도시인지 이게 시민분들이 행복을 위한 도시인지 좀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지금 물류창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상당히 할 얘기가 많아요. 네. 물류창고에 대해서. 이게 지금 너무나 인허가가 난발이 돼서 이 들어가는 입구에 3개, 4개씩 공사가 한 번에 이루어지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상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차량의 왕래라든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설사 인허가를 줬어도 그 시간 간격을 두면서 건축을 해야 돼. 같이 한 번에 시작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차들이 몰리고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때 기간을 두고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를 줬으면 사후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비상먼지 말할 것도 없고 소음도 그렇고 정말 너무너무 불편해요. 나부터 불편해요, 진짜. 맞습니다. 이천이 이제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 아마 물류센터가 좀 상당히 너무 많이 들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제 도에서 승인을 내주는 이제 그런 이제 행정 시스템,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또 그분들이 하고 있기에 또 이천에서는 또 그 행정 제재를 하는 게 또 많이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잘 앞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우리 의원님이 이제 조례를 많이 발의하셨는데 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아마 요즘에 사건 사고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CCTV도 보급해서 시민분들의 어떤 안전을 책임지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전에 이제 그 7대 때 준비하다가 8대 초선 이제 재선되면서 바로 이제 조례 제정했던 게 이제 안심길 조성에 관한 조례예요. 뭐 그건 뭐 안심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경찰서와 이제 그 이천시가 이제 협업을 해서 그 취약 지역에 이천시의 행정재산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시민분들의 안전을 책임지자 이런 이제 취지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안심 기각길이라고 하는 조례가 결국은 이제 그 여성이나 노약자, 어린이 네. 이런 시민들이 예, 귀가할 때 어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인 겁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이 그 발의하신 그 조례 중에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천시가 이제 축산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 이제 국도비의 예산을 받아서 이제 우리 축산농가에 이제 어떤 지원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국가 법령이나 이제 어떤 시행령에 따라서만 이제 그 틀에서만 지원을 해드렸죠. 근데 이제 시비도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시의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근거조례가 없이 이제 기존에 이제 그렇게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던 거죠. 이제 상임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상임법령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천시의 조례로 명시화를 해놓는 거가 저희 제 입장에서는 이제 타당하다 판단했기에 예,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이제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 지금 보니까 또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국방부의 이제 그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거는 이제 독립유공자 말 그대로 이제 단어적 의미에서 말씀드렸듯이 독립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독립유공 이제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다음에 가족분들에 네.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긴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배우자도 계시고 이제 대상자도 계시고 이제, 네.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자손들이 네. 계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천시에서도 당연한 예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네. 지원 정책 즉 조례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지원을 하면 금전적으로 조회, 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월 20만 원이고요. 20만 원? 예, 유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 15만 원 정도 비용을. 이제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도움 되죠. 예. 근데 덧붙여서 지금 그 홍범도 장군 국방부에서 흉상을 지금 이전을 한다 하는데, 의원님 뭐, 우시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파급 효과가 시민들이 보고 잘, 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흉상을 이전한다라는 그 논란, 즉 또 이전을 하면 논란이 생겼잖아요. 그 논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홍범도 장군의 어떤 우리 역사적으로 일본과의 어떤 그렇죠. 그의 지배 상황에서 네네. 그분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국가에서 그거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저는 적절하다는 것보다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우리 그 이천 시민들께 인사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의회 소통하는 공감회 또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분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을 위하는 것 딴 거 없죠. 시민분들의 행복과 시민분들이 이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있도록 저희 시의원 또 저 서하고는 그렇게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혼도 내주시고요. 또 앞에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등대 역할 또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형님.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